홀 가이자 길 안내 랑 내기 빵. 오늘은 이제 김한혜랑 폴가이즈에서 용돈 내기빵을 할 겁니다. 30만원 목돈을 걸고 용돈 내기빵을 합니다. 아 맞다, 이거는 저건데요, 국룰입니다. 김딸 깨면은 일단 김한혜씨가 재우러 가시는 거고 그 판은 무효. 어? 어? 왜? 깼어 깼어. 아이고. 발표 테스트. 폴가이즈에서 김한혜랑 용돈 내기빵을 할 건데 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방송하다가 김딸이 깨가지고 파토 났던 그날이랑 룰 똑같습니다. 그 룰이 뭐였지? 뭐였죠? 만약에 진짜로 100에 하나의 확률로 1등을 했다 그러면은 30만원에다가 플러스로 20만원 얹혀서 50만원 딱 맞춰서 주기. 거기다가 오늘 요거 후원 좀 들어왔는데 요거까지 플러스로. 아 후원까지? 더블로 가져가야지. 묶고 더블로 갑시다. 자 그러면은 형 오늘 왜 웃음 머신이야. 볼 가이자 길 안내 랑 내기 빵. 자 집중하고 게임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연습 게임 없어요. 아 이거 너가 잘하는 맵이야. 나 여기 절대 1등해. 이거 일부러 쓸려. 일부러 쓸려. 여기도 일부러 쓸려. 이거 여기 아 템포 잘못 탔어. 큰일 났다. 하지만 1라운드 역겨울 정도로. 역겹죠 그냥? 간단하죠. 야, 네 패션 너무 별로야. 엉덩이 그 머리 감을 때 쓰는 헤어밴드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헤어밴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나 같은 고수만. 난 정면만 고집해. 여기 아우 들어왔어. 근데 솔직히 이번 판은 쉽다. 근데 애들이 너무 못한다. 앞에 자. 보이는 뒤? 하지 마라. 막아. 오 뭐야 이거 상당히 큰일 날 뻔했네. 김계정님 매력 떠시네. 살짝 내 매력은 그거거든요. 이제 사타구니 긁고 그 냄새 맡았을 때. 개더러워. 아 나 이 맵 처음 하는데? 나도 이게 아마 무중력 맵일 거야. 뭐야 어떻게 가야 돼? 길을 모르겠어. 점프! 난 저런 도박 같은 거 안 해. 처음 하는 맵은 무난하게 가야지. 무난하게. 뭐야? 그렇지! 아 그러게 이쪽이 더 쉽네. 야 니 생각보다 잘 오는데 근데? 그치. 와 손에 땀나 진짜. 이거는 진짜 그거다. 실력 맵. 아 이거 돼! 김계정 왕 포인트! 뭐야 뭐야! 김딸 깨겠어요? 깨. 아 김딸 절대 안 깹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해도 절대 안 깨지! 예! 아 잡어 자꾸! 신놈인가? 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쟤들? 악질이야! 장정의 남자 4명이 날 잡고 있었다니까 방금 전에? 아 좀! 응 전리 꺼지고. 너 아직 못 들어갔잖니. 응 들어갔고 나 한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아! 야 잠깐만. 호비호비님 버텨. 뭐야 거기 어떻게 올라감? 와우 예 한 판 이김. 그거 알아? 뭐? 이제 날 잡던 그 4명의 장정들이 널 잡기 시작할 거야. 무서워. 그치 끝줄에 있는 헤어밴드 하고 있는 저 친구 잡으면 돼요 선생님들. 야 이 4명이야? 아 그래요. 야 아, 잘합니다. 잘해요. 그렇지. 아 너 진짜 못한다. 아 진짜. 아 이건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 일단 스코어. 아 말도 안 되는데. 일단 1대0. 하여튼 나 이제 좀 진짜 집중합니다. 여기서 타이밍 맞게 해서 아 설매 끝자락 이쪽으로 오니까 설매 끝자락. 우와 이게 될 놈과 안 될 놈의 차이라고요. 이거 김딸이 제일 좋아하는 이모트 원. 아 잠깐 야 저격 이 나쁜 놈 새끼 들어왔어. 다 밀어버려. 저격 노잼이라는데 저격은 여러분들 내가 안 당하면 재밌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나 말고 김한혜한테 그 거머리들이 붙는다? 일단 김계정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저를 저격하는 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저격하는 친구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서 나를 저격하면은 생방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 아니야 근데 아까 댓글에서 저격 좀 해달라 했어. 아 헛소리 마세요. 나 말고 김한혜를 잡으면은 이제 내 화면에는 안 나오니까 그렇지. 채팅창에서 욕을 먹지 않는다. 김한혜 빨리 찾아서 조져주세요.
A few moments. 아 잡지 마, 잡지 마 이 원숭이야. 아 잡지 마. 자. 아 네가 이상한 헛소리 해가지고 날 괴롭히잖아. 아 진짜? 아니 이렇게 귀가 얇아서 되겠어요, 님들? 성공. 와, 왜 이렇게 어려워? 아까랑 똑같은데요. 자 지금 스코어 1-1. 제발 제발요, 선생님들 한 자리만요. 못 들어갔지니? 들어갔지. 이걸 못 들어가냐? 정말 이런 게임 아 정말 쉽다. 김한혜님 너무 귀여운데 제 거 해요. 가세요. 진심. 예. 쿨걸 쿨걸에 갑시다. 갑니다. 저 갑니다. 예. 이제 하루 정도 이제 경험해 보면은 아 계정이 형님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까? 하고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김계정님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김계정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왜요? 누구든지 진짜 하루만 경험해 봐. 내가 잘한 맵이요. 아! 뭐 다 잘한데? 아 잡지 말라고 진짜. 나이스. 딱 됐네. 딱 타이밍 좋게 김딸이 깼네요. 무조건 일단 1등 해가지고 끝낸다는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아! 자 지금 2-2요. 제가 지금 김한혜가 김딸 재우러 갔거든요. 잠깐만요. 김딸을 데려와야 되나? 김딸을 그냥 데려오고 막판 제 무릎에 앉혀놓고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이상해? 그러면은 안녕. 그것도 이상해. 그럼 이거는? 세세랑님 슈퍼 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상해? 곤란한데? 아빠 무릎에 앉아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막판 때리죠. 막판 해요? 제가 무릎을 희생하는 페널티를 안고 가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딴 소리 없어요 지고서? 아 근데 오히려 좋을지도? 야 딸이 무릎에 앉아가지고 응원을 해준다는데 오케이. 이걸 페널티라고 볼 수 있는가? 아 오케이 네. 좋아요. 형 아빠 응원해주라. 어때? 넙. 예. 싫답니다. 지금 잠시 핑크퐁 틀어라. 안 돼요. 저작권 걸립니다. 핑크퐁을 부르는 건 괜찮을지도? 아기 상어!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자 바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노래하고 싶어? 그래? 무슨 노래 부를까? 무슨 노래 할까? 아무것도 안 할래. 노래 아무것도 안 할까? 그러면 아빠 불러줄까? 아이스크림. 노래 부르지 마. 안 돼. 자. 이대로. 지금 진정시켜 놨거든요. 빠르게 한번 해보는 걸로. 가자. 극한 직업 가자. 가자. 이게 아빠 똥이고 이게 엄마 똥이야. 이제 여기 이모 삼촌들 똥이 엄청 모여 있어. 야 피지컬 보여주나? 아 잠깐만요. 와. 힘들죠. 하하.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정말 상쾌한 걸. 하하하. 이거 같이 할까? 맞아 도와줘. 아빠 좀 도와줘. 곤란하네. 아빠 힘들어 보이지. 어떻게 도와줄래? 눌러줘. 잠깐만요. 이 상황에 야 펭귄아. 하하 곤란한 친구를 여기서 만났네. 하하하하. 여기서까지 나를 잡아. 하하하하하. 아하하. 이 나와 이 아이들아. 야. 나와. 뭐야 왜 들어? 이걸 들어갔다고? 아 못 들어갔대요. 아 김계정이 들어가면 어떡해. 할 수 있어. 응원해줘. 할 수 있어. 제발 응원해줘. 이걸 들어가. 이거 같이 볼까? 그러면은 이거 눌러줄래 김과? 이게 점프야 점프. 아빠 좀 많이 도와줘. 여러분 김계정의 스페이스바가 강탈당했습니다. 계속 점프만 할 예정이에요? 이거 심지어 너무 어려운 맵인데? 스페이스바가 상당히 필요한 맵인데 이거? 아 이거 통과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좋아 좀 편해졌다. 김딸의 손은 지금 김한혜의 스마트폰이 처리했다. 스스로 벌리는 것 같던데? 아빠도 괴물이 아니에요? 괴물이 아니고 귀여운 조랭이 떡이야. 아니야 아빠 똥이지. 맞아 아빠는 똥이야. 맞아 아빠 똥이야. 이 모녀가 참 아빠를 괴롭히는 거를 왜 안 가져 이거? 우후! 이거 타야 돼. 가자! 떡스앙! 아앙! 아앙! 개꿀? 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빠! 아! 꼬리! 아, 이제 엄마 구경하자. 엄마 응원해줘. 빨리 응원해줘.
자, 여러분, 오늘 왔던 것은! 김하늘이랑 용돈 내기빵 30만원 겟! 유바! 하기 전에 1등을 노리는 김계정. 은 안 되고. 눌러. 아, 오, 뭐야? 오, 뭐야? 아, 파채고! 이게 살아? 지나가는 벚꽃 속에서! 아. 제발, 그렇지! 잘했다! 나의 분신아! 아빠 이겼어. 하이파이브! 뭐야, 이게? 꽃차. 어, 잠깐만. 예. 와, 이거 1초만 늦게 떨어졌어도. 자, 지난해 오늘 총 후원금 20만원 언저리랑 거시기랑 해서 부합 50! 유바! 아, 후원 얘기 왜 해가지고. 유바! 유바 빠빠빠빠빠빠빠! 유바! 와, 지금 이 캐릭터가 내 심정을 대변해주네. 대변인이 너? 유바. 뚜뚜뚜뚜뚜 Quack.